연장 네 번째 홀 승부로 돌입하는 2019 롯데레터카 WGC 투어 챔피언십의 우승 경쟁입니다. 올 시즌의 마지막 대회를 쉽게 놓아주지 않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자, 이제 다시 류아라 선수가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포 4번 홀 류아라의 티샷. 오른쪽으로 가나요? 계속해서 뭔가 티샷이 아슬아슬하게 좀 전개되고 있는 류아라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 페어웨이를 지켜냈고요. 주혜진 선수. 자, 이번엔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드라이버를 잡았네요. 예. 이 홀에서 끝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장 네 번째 홀 티샷 주혜진. 이 선택의 결과도 궁금해지는데요. 페어웨이 왼쪽 부분 안착하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 아. 자, 조진 선수는 상대로 좀 어린 축에 속하는 선수인데도 이 긴장감을 또 이겨내면서 잘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류아라 선수 통산 첫 우승에 대한 부담감을 그래도 잘 버텨내면서 연장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선 최종 라운드 4번 홀에서는 류아라 선수가 오히려 보기를 범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류아라 선수는 보기를 냈고 조혜진 선수는 팔을 했었거든요. 그렇네요. 두 선수 모두 티샷은 페어웨이를 지켜낸 상황. 류아라 선수가 두 번째 샷을 먼저 준비합니다. 지금 핀까지 남은 거리가 152m예요. 풀렸어요. 자, 이 표정이 좋지 않고요. 킥 이후에 자, 그린의 왼쪽 러프를 향했습니다. 네, 약간 리듬이 맞지 않아서 풀려맞는 샷이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짧아서 앞에 벙커에 들어갔게 되면은 앞에 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벙커 샷을 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예. 벙커에 안 들어간 게 정말 다행입니다. 가뜩이나 오늘 대회는 류아라 선수 계속 벙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네. 벙커만은 잘 피했던 류아라고요. 이제는 조혜진 선수. 자, 선수들도 이 네 번째 연장 승부 체력적인 소모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오늘 지금 36홀 경기를 하고 나서도 연장전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혜진 선수의 두 번째 샷. 우승을 좋아요. 향해 다가설까요? 조금 짧습니다. 12m, 12.9m네요. 핀의 앞쪽. 약 13m에 가까운 거리를 남겨두게 된 조혜진 선수고요. 류아라. 일단 두 번째 샷이 그린에 올라오진 못했고 그린 왼쪽에서 지금 세 번째 샷 어프로치를 준비합니다. 핀까지 거리 22m. 류아라 선수 세 번째 샷. 더 올라야 돼요. 조금 더 다가서는데요. 끝까지 흘러갔고 좀 더 가까운 위치에 붙였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퍼터를 잡고 준비를 하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조혜진 선수 남은 거리도 나는 좀 거리감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약 13m. 아, 지금 홀 주변에서 라인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예. 공이 스타트하는 쪽에서는 약간 왼쪽이 높은데 홀 쪽에서는 오른쪽이 높은 지금 S라인 더블 브렉입니다. 조혜진 13m 거리의 버디 퍼트. 왼쪽으로 멈춰야 할 텐데요. 지금 2.9m가 예. 또 지나갔어요. 자, 컵 주변의 그 브렉이 정말 까다로움을 함께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아, 그 점에 당했던 조혜진 선수. 동료 선수들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는 우승 경쟁 파퍼십니다. 조혜진의 파퍼.
성공해냈습니다. 들어갔어요. 우선 파펏을 먼저 성공해내는 조혜진 선수. 이렇게 되면 지금 류아라 선수가 이 퍼스를 성공을 해야 다음 연장전을 가게 되는 거죠. 예. 고스란히 그 부담감을 안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류아라. 연장 세 번째 승부까지는 잘 버텨왔고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이 파펏 떨어집니다. 두 선수의 연장 승부는 네 번째 홀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선수 참 체력적으로도 두 선수 또 집중력 이 부분도 좀 끝까지 잘 유지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2019 롯데레터카 WG투어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2019 롯데레터카 WG투어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한설이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5번 홀이잖아요. 예. 5번 홀이 파4 413m인데 예. 이 홀에서 조혜진 선수는 버디를 기록했고 류아라 선수는 파를 기록했었습니다. 예. 파4 5번 홀의 티샷 류아라. 일단 드라이버가 아닌 우드를 잡았는데요. 조시야. 페어웨이를 지켜가는 류아라 선수입니다. 동일하게 연장 네 번째 홀까지는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조혜진과 류아라. 연장 다섯 번째 홀 승부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413m 거리의 파4 5번 홀이고요. 자, 앞서 또 함께 하고 있는 코치분께서도 많은 부분들을 또 지시해주고 또 진정을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조혜진. 버디에 좋은 기억이 있는 5번 홀 조혜진. 지금 약간 우측 방향인가요? 두 선수 모두 비슷한 방향 페어웨이를 지켜가는 데 성공합니다. 조혜진 선수가 2차 대회 우승, 6차 대회는 8위, 또 함께 5차 대회도 8위를 기록하면서 탑10 안에 세 차례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챔피언십 우승을 향한 눈빛 다시 한번 돌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류아라 선수도 6위와 10위 두 번. 하지만 통산 첫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류아라 선수 연장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클럽을 잡았다가 지금 다른 채로 교체를 했는데 이 채가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 줄까요? 아, 지금 피니시 놓쳤어요. 조혜진의 두 번째 샷 오른쪽 벙커 쪽으로 향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 마지막 클럽 교체는 벙커 쪽으로 향하는 결과였는데요. 네. 지금 연장전 들어오면서 조혜진 선수가 오른쪽 어깨가 좀 들리는 샷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임팩트만 딱 강하게 주고 피니시를 거의 생략하는 선수인데 약간 뭔가 이렇게 본인의 리듬대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장 다섯 번째 홀 역시 이제 다양한 부분들의 그 능력과 또 집중력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도 역시 집중력과 연관이 있겠고요. 류아라 선수의 두 번째 샷. 왼쪽. 류아라 선수는 왼쪽으로 가는데요. 샷 글쎄요. 오늘 자꾸 자석같이 뭔가 스톤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네. 류아라 선수의 연장 승부입니다. 류아라 선수가 글쎄요. 지금 두 번이나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류아라 선수가 다시 평정심을 되찾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프로치 샷을 할 때 공이 떨어지는 지점이 우측으로 많이 내리막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위치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샷. 잘했지만 쉽지 않은 거리예요. 2.58m 류아라 선수.
아, 연장전 첫 홀에 비해서는 지금 연장전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적응을 한 듯한 모습인데요. 네. 네, 연장 다섯 번째 홀이 되자 점점 미소를 보이기 시작하는 네. 미란 선수인데요. 오히려 아까 2라운드 할 때보다 더 분위기가 좋아 보여요. 리액션도 많아졌습니다. 네. 네. 자, 더 굴러 더 굴러 하는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류하라 선수고요. 조혜진 선수 두 선수의 연장 다섯 번째 홀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 지금 벙커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리는 약 27m 거리고요. 자, 앞서 3m 이내에 붙여놨던 류하라, 조혜진은 어떨지. 세 번째 샷 지금 잘 턱에 맞고 러프에 멈췄습니다. 자, 사실 앞선 네 번째 홀까지는 쇼게임 과정까지 가는 그 흐름 자체는 조혜진 선수도 희망적인 상황이 많았었는데요. 네. 글쎄요, 다섯 번째 홀 다른 흐름 자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두 선수고요. 먼저 준비하는 조혜진. 파포타 5번 홀의 네 번째 샷입니다. 골적으로 내리막. 오! 직접 겨냥을 했고요. 지나갑니다. 아, 너무 많이 지나가네요. 글쎄요, 8호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시도였는데 네. 오른쪽으로 빗나갔고 좀 더 흘러내려갔습니다. 야. 좀 이번 네. 어프로치 샷을 좀 잘 붙여서 보기라도 한다면 좀 기다려볼 만한데 지금 좀 남은 거리가 좀 상당히 길어요. 예, 조진 선수 긴장감 때문에 손에 계속 땀이 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말리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4.6m입니다. 연장 다섯 번째 홀 승부 보기퍼 조혜진. 적어도 성공을 해야 희망이 남아있는데 빗나갑니다. 아, 조혜진 선수가 보기퍼 마저 놓치고 말았고요. 이렇게 되면 류하라 선수, 자, 글쎄요, 이 마지막 부담감을 이겨낸다면 본인의 통산 첫 우승까지 거머쥘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장 다섯 번째 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2.58m 파펏 류하라 성공해냈습니다. 연장 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하는 류하라 선수 통산 첫 WG투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아, 정말 우승을 아직 못했다, 우승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아까 그 오늘 나왔던 8번 홀의 홀인원이 뭔가 우승을 만들어주려고 계속 붙잡아 놓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네, 정말 어렵게 네, 첫 우승을 만들어냈네요. 아, 이 부담감을 드디어 이겨냈고요. 자, 눈물도 글썽글썽하고 있는 류하라 선수 연장 다섯 홀 승부 끝에 결국 이 마지막 대회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2019 롯데레터카 WG투어 챔피언십 류하라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던 조혜진 선수, 사실 최종 라운드 마지막 기세 또 연장 초반의 기세가 무서웠었던 조혜진 선수였는데요. 그렇죠. 연장전 가기 전에 그 연달아 세 홀 버디를 했을 때 전 조혜진 선수가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연장전에 들어가서는 두 선수들의 플레이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예. 네, 이렇게 5번 홀까지 가는 연장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예. 아, 정말 우승 정말 축하합니다. 연장 두 번째 홀에서 그 7m 파퍼였나요? 그 부분의 성공도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조혜진 선수도 축하를 건네고 있고요. 올 시즌 2차 대회 우승자였던 조혜진은 챔피언십 준우승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아, 결국 연장 승부 끝에 정말 치열한 명승부를 연출했던 두 선수, 승자는 류하라 선수였습니다. 연장 5번 홀의 승부까지 이겨냈던 류하라 선수였고요. 아, 류하라 선수의 통산 첫 우승 바로 2019 롯데레터카 WG투어 챔피언십을 통해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네, 정말 챔피언십 대회 다운 아주 멋진 경기였습니다. 예. 5위를 차지한 정선아 선수도 이렇게 되면 대상 포인트 900포인트를 획득하게 됐고요. 2위 박다류 선수는 더 순위권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대상 포인트 1위 자리를 다시 지켜낸 정선아 선수입니다. 최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리아라 선수도 역시 통산 첫 우승을 가장 짜릿하게 명승부를 통해서 완성해냈습니다. 최종 라운드 직전에 함께 만나봤을 때에도 좀 수줍어하고 본인이 우승이 없다라는 부분을 네. 언급했던 리아라 선수였는데요. 네, 드디어 별 하나를 모자 위에 달게 됐네요. 예. 아. 자, 문지은 선수와 김치원 선수 이오버파 공동 8위를 기록했고요. 박다뉴 선수가 공동 10위로 이번 대회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대상 포인트에서도 1위 탈환에 실패한 박다뉴 선수고요. 하지만 박다뉴 선수도 지난 시즌 대상 포인트 31위로 마쳤던 것에 비해서는 더욱더 성장한 네. 성적을 거뒀습니다. 짜릿한 승부였습니다. 연장 승부를 통해 우승을 거머쥐었던 류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류라 선수 먼저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산 첫 우승이고 또 연장 승부 끝에 정말 힘겹게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우승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굉장히 얼떨떨하고요. 일단은 마지막 홀까지 이제 우승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연장전 가가지고 되게 힘들게 지켜내면서 마코레 잘 탈을 해서 우승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기쁘고요. 아직 많이 얼떨떨해서 집에 가야 좀 실감 날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오늘 1라운드 경기 마치고 제가 가장 좋은 성적이 몇 위인가요? 하니까 언제 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 2등이요라고 했잖아요. 네. 드디어 별을 달았습니다. 네, 기분 네.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사실 이 우승까지 오늘 경기, 오늘 대회만 두고 보더라도 이 최종 라운드 막판에는 좀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과 또 연장 승부에 돌입했을 때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 기분도 좀 궁금합니다. 진짜 마지막 콜 파퍼까지도 되게 손이 많이 떨렸고요. 되게 많이 좋아요. 예, 정말 이 우승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기 때문에 네, 네. 좀 말을 쉽게 잊지 못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참 이 네.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 주변에 고마운 분들이 많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감사 인사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 대회를 개최해주신 롯데렌터카 골프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879 루디 볼빅 LPGA 골프웨어 스폰서 분들께 대고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가족한테 저희 엄마한테 네. 가족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한테 좀 많이 알려주신 김종석 프로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저희 같이 플레이한 선수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힘겨운 승부였지만 끝까지 네, 그 우승 네. 자리를 거머쥐는 성공했고요. 다시 한번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산 첫 우승을 차지한 류아라 선수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류아라 선수의 그 우승까지 가는 힘겨웠던 여정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고요. 네. 특히나 이 8번 홀이었죠. 아, 홀인원이 결국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이 홀인원의 이 행운이 나갈 공도 자꾸 잡아주고요. 예. 볼 맞고 들어오고요. 네, 이런 뭔가 운을 참 많이 줬는데 정말 우승이라는 거는 실력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운도 따라야 되잖아요. 예. 오늘 그 모든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조연에 불과했던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 자신이 주연이 됐던 류아라 선수의 우승 세레머니 장면입니다. 자, 류아라 선수 얼마나 기쁠까요? 네, 감격스러운 첫 우승의 세레머니도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그 감정이 담긴 인터뷰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최종 대회에서 5위를 차지한 정선아 선수가 결국 대상 포인트 6,430점을 획득하면서 올해도 최고의 자리를 지켜냈고요. 상금 순위 역시 1위 자리를 지켜낸 정선아 선수입니다. 네, 세 번의 우승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최고의 자리를 입증했던 정선아 선수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선아 선수 올 시즌 대상 자리를 다시 한번 지켜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다시 한번 대상 자리, 최고의 자리 지켜낸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박다뉴 프로가 500점 차이로 1, 2등 차이였는데 마침 또 2라운드도 같이 하게 돼서 서로 조금 신경을 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 지금 저도 별로 큰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잘 끝났구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 시즌 잘 마무리했는데 내년 내년도 욕심 나지 않나요? 내년에는 뭐가 많이 바뀐다고 해서 일단 네. 연습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올해 대상 너무 축하하고요. 내년 시즌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상 포인트 1위를 자리를 지켜낸 정선아 선수 올 시즌 3승을 포함해서 다시 대상 포인트 1위를 차지했고요. 자, 최종 라운드 현재까지 이 치열한 승부를 함께 하셨는데요. 주요 장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끝까지 알 수 없었던 승부였습니다. 자, 류아라 선수와 또 조혜진 선수 또 박현주 선수까지 치열한 승부를 펼쳤는데 류아라 선수가 흔들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추격을 허용했었고요. 조혜진 선수가 그러면서 기회를 차지했고 그 기회를 잡았던 연장 승부 하지만 이 기회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네. 절호의 찬스였죠. 올 시즌 2승을 거머쥘 수 있었던 상황. 아마 옆에서 지켜보는 선수들도 올 시즌 경기 중에 가장 재밌는 경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연장 두 번째 홀에서도 이 벙커에 빠졌던 류아라 선수인데요. 자, 위가 한 차례 찾아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조혜진 선수에게 유리한 흐름인가 싶었지만 야, 여기서 이 7m의 퍼팅을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네,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조혜진 선수도 사실 한 두 차례 기회가 왔지만 이 컵에 맞고 빗나갔던 순간이 본인도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 아닐까 싶고요. 그쵸. 아, 그리고 이 부분이죠. 장애물에 걸리면서 좀 위기에 봉착했던 류아라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상황에서 앞에 돌을 맞고 조금 앞으로 튀었다면 해저드에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킥이 왼쪽으로 쳤다는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3.3m 거리에서의 기회도 좀 아쉽게 놓쳤었는데요. 그러면서 조혜진에게 찾아온 기회가 이렇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안타까움이 교차했던 두 선수의 연장 승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승 기회에서 조혜진 선수의 퍼도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연장전에서는 선수들이 이제 긴장이 돼서 그런지 본인들의 실력이 네, 다 나오질 못했었던 연장전이기도 했어요. 그 압박감은 상상 이상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그 기회를 놓쳤지만 다음 연장 승부를 이어갔던 조혜진. 자, 그리고 류하라 선수도 사실 완벽히 만족할 수는 없었던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부분이 좀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연장 네 번째 홀 결국 승부를 이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잘 만들었던 류아라 선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혜진의 이 벙커샷이 아쉬움이 남았죠. 네, 그렇죠. 12m 거리 그린에 올리지 못했던 조혜진 선수의 아쉬움이 남았고요. 이외 퍼팅도 여기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 연장전에서 계속되는 퍼팅 실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후에 류아라 선수의 연장 첫 번째 홀 세 번째 샷. 이 이후에 승부를 계속 이끌어갔고 말씀해주신 대로 우승을 되찾았던 류아라 선수가 네. 결국은 우승까지 찾았습니다. 마지막 하퍼스 우승을 결정지었던 류아라 선수 이렇게 자신의 통산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WG2어 챔피언십 대회 시상식 진행을 맡은 치열한 연장 승 끝에 우승자가 가려졌고요. 이제 올 시즌의 마지막 시상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 시즌을 열심히 달려온 선수들 이 마지막 대회와 대상 포인트 순위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겠는데요. 정말 마지막 대회 이 챔피언십 정말 챔피언십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예. 너무나 멋진 승부였습니다. 자, 끝까지 알 수 없었던 승부였고요. 네, 이제 네빈이 함께 시상식을 통해서 또 시상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1라운드 4언더파, 2라운드 3언더파, 합계 7언더파의 연장 5번홀에서 올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자신의 통산 첫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한 하루를 만들었던 류아라 선수가
시상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플레이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첫 우승을 챔피언십에서 만들어냈다. 잊지 못할 2019년으로 기억이 될 법한 리와라 선수입니다. 네. 우승 트로피 기쁨을 숨기지 못하죠. 네. 꽃다발과 함께 우승 상금 꽃다발과 함께 우승 트로피를 받았고요. 그리고 역시 챔피언십인 만큼 그 상금의 규모도 컸었던 이번 대회.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의 우승 상금과 우승 트로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류아라 선수입니다. 그렇게 원하던 첫 우승을 이 챔피언십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예. 지금 조혜진 선수의 얼굴이 보이는데 조혜진 선수도 정말 잘했어요. 연장 승부를 연출했고 자, 명승부를 펼쳤던 조혜진 선수는 준우승으로 마지막 대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현주 선수가 3위, 또 신보현, 정선아 그 뒤를 이었고요. 유연아 선수가 연장 승부, 바로 다섯 번째 홀까지 가는 승부 끝에 스크린 골프 중.